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그 영혼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을 볼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내려진 축복은 곧 우리들에게 내려진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신령한 복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면서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양심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할수 있는 일이란 죄를 짓는 일뿐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 아래 속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모두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를 대조하여 말한 것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찬양되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했으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영생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도 결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애통하며 슬퍼했으나 이제는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죄 용서받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과대선전합니다. 그러나 참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밀히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당시의 종교인이요 지도자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돈까지 주며 그를 돌봐주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베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복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의 평강을 수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 뒤에 얻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건강해서 평안하고 권세가 있어서 평안하고 집이 있어서 평안하고 자가용이 있어서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곧바로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이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삶의 터전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 강가로 옮겨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이나 기계 밑에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탑 밑에 모여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영혼 속이 살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